Say it, say it, say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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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요즘 스케줄 때문에 많이 바빠서 오랜만에 운동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했던 운동은 GVT German Volume Training이라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고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GVT에서 바라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근비대죠. 네, 근육이 커진다. 10세트를 10개씩 하는 굉장히 엄청난 발륨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발륨이죠. 그래도 발륨의 크기가 많기 때문에 운동수를 굉장히 적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운동을 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스플릿. 어떻게 운동 부위를 나누느냐. 뭐 기본적으로 가슴과 등 하나, 다리 따로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팔과 뭐 숄더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주 4회, 주 3회씩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운동했으면 화요일 쉬고, 수, 목요일 쉬고, 금, 토요일 쉬고,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한 주는 4번, 한 주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템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체험을 해봤을 때 이완시 4초, 수축식 2초. 템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10세트에 10이다 보니까 세트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페일리어까지 그래도 도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양식을 가지고 있고, 원RM의 50%부터 60%를 나눠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로 10세트를 10번씩 하셨어요. 그러면 5%를 증량시켜서 또 운동하시는 거죠. 휴식 시간은 총 90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60초 내지 90초 사이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6주나 12주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발림수가 많은 걸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고 이 스플릿 운동을 잘 안 하죠. 전신 운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해본 소감은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다. 뭐 세트 수, 랩 수 그건 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치는데, 근데 템포가 너무 어려웠어요. 4초 동안 이완을 해야 된다는 특이사항 때문에 충분히 10개를 들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완 속도가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치고요. 점점 제 몸이 템포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제가 이틀치를 했어요. 왜냐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슴과 등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일치인 이제 다리와 어깨를 같이 했는데, 물론 세트 수에 맞는 랩스를 다 맞추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해보면서 이제 10회 지점까지 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템포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복잡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점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발림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성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욕심을 내는 운동 같지만서도 휴식 시간을 굉장히 길게 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원하는 운동과 그리고 휴식, 은근히 집중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하루에 2개, 많아봤자 3개 단점을 뽑자면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면 스플릿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각 부위의 성장이 또 다르잖아요. 근협응력을 좀 요구하는 운동 선수분들한테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둔해질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해서 좀 매너리즘이 오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운동이에요. 흥미로워요. 벤치프레스를 10번씩 10세트를 한다 생각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집중력이 좋으니까 하루에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오늘 가서 오늘 전신운동 마랑이고 좋아하는 3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7가지 8가지 운동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하나,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굉장히 집중도가 좋은 운동이고, 기능성 운동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비추죠. 오중수표 같은 운동 같아요. 다만 극단적인 운동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주는 좀 길 수 있고요. 대개 한 8주? 6주나 8주 정도 한번 해보시면 근비대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색다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수분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이었습니다. 록바. I keep dying first. I see evil, I evil.